뉴욕미니과 아시아경제가 함께합니다. 미경이! 미경이! 오늘도 아시아경제의 백조민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어제 힘들었습니다. 아, 또 어제도 힘든 날을 보내셨군요. 네, 아, 어제, 네. 이번 올해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 어제 보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제 아침도 일찍 깨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우리 제롬 파월 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기사를 보내느라고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지금 경제 움직임이 막 빠르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바쁘시다는 거.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볼 텐데 일단 이거는 정말 주식 경제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만 틀었다면 나오는 말. 잭슨 홀 회의. 네. 네. 이게 이제 끝났죠. 끝났죠. 네. 원래 잭슨 홀 회의라는 것이 저기 와이오밍 스키장에서 스키장. 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네. 그리고 다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건데 네. 델타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일주일 전에 하루 그것도 화상회의로 그걸로 바뀌었어요. 네. 이 회의가 뭐 굉장히 막 다양한 주제들 발표도 나오고 네. 논문도 제거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그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전 세계 우정인들이 모여서 하는 네, 네.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이게 딱 한 번에 화상회의로 끝났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상 뭐 하이라이트는 뭐 파월 의장 연설. 네, 그렇죠. 딱 그거 하나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 다른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저 같은 뭐 기자들이 봐도 사실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전문적인 정말 정책을 통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네. 한국은행, 네, 네. 뭐 미국 중앙은행, 뭐 중앙은행 분들이 다 보여서. 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쉽지 않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여기서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들이 전통적으로 기조연설을 해왔고 네. 이걸 통해서 항상 정책의 전환이든지 변화가 항상 예고되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어제도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과 네. 이 이목이 이쪽으로 네. 쏠릴 거죠. 우리 JPD의 이목도 그쪽으로 쏠렸다 합니다. 아,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우리의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품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과거처럼 저기 정말 그냥 단순히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더라 그런 것보다 이제는 많은 관심을 그렇죠. 보이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공부하시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 파워 의장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어이기도 하고 네. 실은 이 중앙은행장들의 발언이라는 게 네.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도 네. 기자의 생활을 오랫동안 네. 했지만은 이게 중앙은행장들의 발언에 대해 적응하기는 이게 저희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걸러왔고 보시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도 저도 파월이랑 발언도 듣고 네. 뭐 미국 현지 기자들이 쓰는 기사 내용도 같이 보면서 점검하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결론은 어쨌든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한다.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군요. 근데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발언에서 이면에 보면은 네. 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안은 일단 금리 인상은 뭐 곧 안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곧 안 할 것이다. 차단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7월 FOMC 회의 네. 우리 지금 논의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 나왔어요. 오. 하루 전날만 해도, 그러니까 네. 잭슨 홀 회의 하루 전날만 해도 이 매파들이 네. 또 들고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네, 네. 자, 좀 해보자. 네. 막 쫄라고 했어요. 네. 뭐 여러 명 나왔거든. 뭐 네. 방송 인터뷰 나오고 뭐 하면서 어이구. 갑자기 두두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이 사람들이 저기 발톱을 드러냈구나. 그렇죠. 우리를 쫄라고 하는구나. 네.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 파월 의장이 굴하지 않고 네. 기존 방침대로 갔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했지만은 음흠. 결국 서둘러 하지 않겠다. 음흠. 그 말은 9월에 하지 않겠다. 9월에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이제 11월이거든요. 네. 11월 그때 발표했던 얘기고 사실상 네. 그렇게 시장들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 매파들을 좀 잠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델타 변이 확산할 경우에. 네.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를 하겠다. 아~ 그러면서 비둘기파도 또 달랬어요. 둘 다 잘 다루셨네요. 이 사람 이분이 네. 참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과거 연준 의장들하고 좀 다른 게 좀 양쪽 이 의견을 이렇게 좀 모으고 네. 좀 중재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 네네. 이분이 변호사예요. 아 이게 중앙은행장인데도 네. 이례적으로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과거에 다른 중앙은행장들 정말 이 뭐 교수, 네. 뭐 재무부 뭐 출신들, 뭐 이렇게 은행 출신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했는데 네. 아니면 전통적인 관료, 네. 중앙은행 그런 관료들이었는데 이분 다른 데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거에 정말 우리가 날고긴다 했던 연준 의장들, 네, 뭐 네. 버냉키라든지 뭐 그린스펀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시장되는 굉장히 파월에서 그한테 믿음을 많이 보여왔죠. 그래서 이렇게 네.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보다도 지금 파월 의장이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예전 연준 의장님들은 정말 엄숙했죠. 네. 지금은 이거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어허. 예전에 뭐 그린슨펀 이랬을 때 이게 보면은 네. 정말 그때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네. 없고 그냥 정말 생방송 누구 생방송을 해요. 그때 네. 그때는 뭐 기자들 쓰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시장에 프렌들리하게 해주고 정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리고 파월 의장도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월가에서는 전부 다 이걸 테이퍼링 가능성을 얘기 안 할 거라고. 안 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사실 많았는데. 네. 그리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면 돌파. 정면 돌파해서 저 일단 뭐 정리를 하고 같이 본인이 간 네. 거니까 이제 뭐 우리가 9월에는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이미 다 예고됐잖아요. 11월에 하겠다. 그렇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렇죠.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럼 투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투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 정책하는 분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네. 다 내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봐야겠네. 좀 더 봐야겠네. 하다 보면은 그 순간 우리 경제 심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네.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네네. 앞에도 보면은 버틸 때까지 계속 버텼잖아. 네. 진전이 있을 때까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근데 지난번에 진전이 좀 있는 것 같다.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진전이 좀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주식시장 좋았어요. 이게 달러는 떨어졌겠네요. 달러 떨어졌죠. 왜냐? 그건요? 테이퍼링을 좀 늦게 네. 한다고 하면은 네. 저희 이제 달러는 금리 저기 금리형 연동이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하지 좀 아직 덜했지만 네. 그때서 얘기하겠지만 네네. 금리 얘기를 이제 인상을 좀 차단했기 때문에 어제 달러가 확 내렸어요. 아하. 대신 근데 나스닥은 또 급등을 했죠. 나스닥은 이게 급등했어요. 금리가 또 인상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네. 얘기 나오니까 나스닥이 또 1% 쭉 상승을 했죠. 네. 울고 웃고가 공존하는 그런 한 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실은 이게 지난주에 우리 카불 테러 때문에 네. 또 제가 또 테이프링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카불 테러가 터져가지고 정신없게 또 기사를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테러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좀 염려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뭐 그냥 말끔히 털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테이프링 외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아까 미세한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네. 테이프링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금리 네.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네. 이게 연준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네. 바로 첫 번째 행사한 게 일단 금리잖아요. 금리를 그쵸. 제로금리로 네, 그냥 네. 갑자기 전화회의 해가지고 모이지도 않고 그냥 금리 내리시다 바로 팍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역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상태가 상황이 좀 더 아직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자산을 사들여서 채권을 사들여서 또 경기 부양을 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이걸 철회해야 되는 거는 자산 매입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이 얘기가 된 그렇죠. 거죠. 네. 근데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는 세트로 내놓은 거죠. 네네. 하나를 내놨으면은 결국 얘도 언젠가는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한다고 당장 네. 우리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우리 실생활에. 네. 근데 금리 인상은 얘가 틀리잖아요. 음흠. 당장 가면 저기 모기지금리 바로 딱 올라갈 것이고 네. 뭐 그렇게 보면은 이게
금융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네. 누구든지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결국 또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확실하시네요.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 신호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걸 2013년에 벤 버냉키가 이거를 실패해가지고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또 숙대밭을 만들었어요. 네,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봤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절대 이건 신호가 아니다라고 또 신호를 줬어요. 네. 정말 쉽게 얘기했죠. 네. 이 정도면 정말 저기 그냥 다 줬어요. 이게 다 알 수 있죠. 네, 예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예전에 저기 다른 의장들이 했던 거하고 정말 너무너무 다르게 네.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해도 금리 인상 신호가 아니다 얘기를 했고 거기에 금리 인상은 더 엄격한 테스트를 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테이퍼링 한 후에 바로 1년 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네. 염려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 했다고 바로 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래서 연기 갈 수 있고 연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파월은 테이퍼링은 하되 금리 인상은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급하게 하지 않겠다. 신호를 주면서 네. 시장과 확실한 소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정말 또 인내심, 네, 네. 페이션스를 정말 또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네, 네.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네. 그걸 또 괜히 섣부르게 했다가 또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막 이쪽 이러니까. 왜냐면은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은 앞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할 때도 금리 인상했다가 저기 경기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2018년 정도에 미국 경기 좀 하락했었거든요. 네. 여기 살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뭐 뉴욕 주민들도 아시겠지만은 당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에 차서 금리 내려라. 금리 좀 내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제로 금리에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상 지금 제로 금리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되는 경험을 못해봤잖아요. 못해봤죠. 유럽에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해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방금 못해보잖아요. 네. 근데 실은 우리가 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은 이미 금리는 뭐 마이너스 상황이긴 한데 네. 어쨌든 명목적으로는 이런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잖아요. 네. 최소한 어쨌든 제로 수준의 금리 그렇죠. 0에서 0.25% 그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갈 수 있는 상황을 자기가 고려를 하면서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를 버텨왔고요. 이제 지금도 이제 10%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또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금 델타 변이 계속 나오긴 그렇죠. 확산하는데 이분 입장 같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또 좀 속도를 늦춰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물론 네, 그게 네. 아니고 계속 진전이 잘 될 경우에 그럼 그대로 간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안들이 나오고 이제 쉽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1월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통화정책회의. 일단 9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발언에 따라가면은 9월은 아니다. 뭐 한번 좀 더 상황 보면서 이제 하겠다고 연내라고는 했는데 시점이 안 나왔죠 정확하게. 그렇죠. 시점도 안 좋고 저기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도 발언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들은 다 이 빈칸으로 남겨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채울게. 네. 예상을 이렇게 해주는데 요는 내가 채울게 얘기했지만은 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은 일단 11월에 발표. 11월에. 11월에 발표하면 당장 그때 시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2월. 12월. 그럼 어쨌든 연내가 되잖아요. 연내가 되긴 되죠. 연내죠. 네. 그러니까 11월 발표설이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테이프링을 얼마 동안 할 것이냐. 우리가 이 테이핑을 조여가지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점점점 조여가면서 입구를 막아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매달 얼마씩 줄일 것이냐 그것도 관건이 돼요. 네. 이게 뭐 매월 뭐 150달러가 될 수도 있고 네. 2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이게 개호수가 딱 웬만큼 맞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150달러씩 줄이면은
8개월이 걸리고 그럼 내년 7월이에요. 네. 그리고 200억 달러씩 줄이면은 네. 뭐 한 6개월. 6개월이 걸리겠죠. 그럼 내년 5월. 네. 그리고 이 또 다른 또 관점 하나는 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 뭐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모기지 채권 그 부분들도 국채와 함께 다 동시에 함께 줄이는 네. 그런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기도 지금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정말 보기 힘든 상승장이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이게 모기지 채권 계속 사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항상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면은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걸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이렇게 지표를 좀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도표를 좀 뽑아낼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개예요. 네. 네.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가와 고용이에요. 네. 근데 실은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 원래는 전통적인 문법에는 고용은 없어요. 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관리예요. 물가 관리. 물가가 내가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네. 전통 역할이에요. 어허. 그런데 2008년에 저기 금융이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요번에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가장 고민은 실업자예요. 실업.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직장 잃었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럼 뭐냐? 이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정말 인플레 잡기 위해서 정말 금리를 뭐 미국도 뭐 확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정치권에도 굉장히 큰 대통령도 큰 부담을 받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인플레도 중요하지만은 고용에 굉장히 중심을 두잖아요. 네. 지금 인플레면 과거 같았으면은 벌써 이제 금리 벌써 뭐 한 2, 3% 올려도 네네.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지금 어제도 뭐 또 물가 지표가 좀 나오긴 했지만 한 30만에 또 최고가 또 찍었거든요. 네. 물론 좀 약간 더 이제 둔하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안 하고 네. 테이퍼링만 먼저 나오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도 이 금리 인상의 부분에서 고용이 정말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고용 상황을 그러니까 9월 장 정도에 다음 달 정도 나오는 고용 지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정말 달라진 거예요. 인플레를 와 고용 이 사이에서 네. 이 양쪽을 다 잡겠다 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인플레 절대적으로 지금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네. 근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도 뭐 교수들도 그렇고 말도 안 된다. 이게 물가가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내년에도 뭐 한 3% 이상 물가가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네. 최근 물가 상황은 그래도 좀 꺾이고 있다. 결정적인 네. 거는 일단 자동차, 중고차 값이 그래도 정체에서 조금 하락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연준의 고민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테이퍼링은 지금 이제 매달 얼마씩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5월이 될 수도 7월이 될 수도 이렇게 좀 그 기준으로 빠를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만약 뭐 400억 달러 줄이겠다 그럼 3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 파월장이 보이죠. 이 항상 인내심이잖아. 아, 인내심. 인내심이 항상 이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끝나겠다. 네.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한 5, 6개월 정도 텀을 보지 않을까 그래요. 싶네요. 네. 내년에는 조금 네.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더 전문가들 있잖아요. 기자님보다 뭐, 더 전문가들. 아, 저도 네. 전문가들 굉장히 네. 많으시죠.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전문가들의 네. 평가는 뭐 제가 한번 취업을 해봤는데 네.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낸 저기 라부잠 나장 같은 경우에 파월이 보여줄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지금도 뭐 시간을 네, 네, 네.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거죠. 저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뭐 빈센트 라인하르트 같은 연구원 같은 경우는 네. 위원회 내부 의견을 존중했다는 걸 굉장히 좀 무게를 두고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원회 안에서 패드 안에서 네. 이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봉합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걸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또 뭐 피터슨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도
인플레이션 부분을 여기는 주목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아직도 좀 높죠.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 계속되는 것을 참아가면서 네. 인내심을 꽉꽉 눌러가면서 네. 버틸 것이다. 정말 인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 네. 하더라고요.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모건 스탠리는 여기에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봤어요. 금리 인상 신호와 테이퍼링을 연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10년, 13년 긴축 발작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과 금리 네. 인상 신호가 혼재돼 가지고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 네. 정말 확실하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정책의 전환을 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평가는 긍정적인데 네. 물론 또 반대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파들도 네네. 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좀 다른 영향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네. 일단 시장에 좀 프렌들리 했고 혼란을 막으려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 같아요. 내실이 조금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걸 보여줬다는 걸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네.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뭐가 중요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사요. 인사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요? 아니죠. 아니요? 네. 자, 이 연방 준비에 대해서 가장 지금 핵심은 파월 의장의 인사예요. 이 사람이 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네. 이게 남았어요. 네네.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요. 네. 근데 임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럼 금리 인상은 누구 할 건데? 그렇죠. 이 신호 이렇게 다 줬는데. 네. 갑자기 2월 달부터 다른 분들이 나와서 다른 분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혼란스러워. 시장에 그렇죠. 네. 그거 바로 알잖아요. 네, 네. 오. 어? 그러네요. 독자들도 그렇게 구독자들도 네. 그렇게 금방 아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9월, 10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이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하. 그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11월 발표할 것 같다는 건 다 나왔잖아요. 벌써 이미. 그렇죠. 이미 테이퍼는 이게 끝난 거예요. 네. 이게 끝난 거고 사람들의 관심은 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이고 이 그 자기 FOMC를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그분이 네. 금리 인상을 주도할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말을 할 것인지 네. 그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 제가 두 명이 지금 후보예요. 네. 파월 의장이 하나의 한 명이 있고요. 네. 남자예요. 네. 공화당이에요. 네. 다른 한 분이 또 있어요. 네. 레이얼 브레이너드 지금 연준 이사인데 네. 여자예요. 네. 진보파예요. 어? 이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하. 이 두 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극과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이쪽은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진보파들이 금융규제 강화파들이 네. 저기 적극적 지지하고 있고 네,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오케이 뭐가 문제인데 네. 다시 해야지 음흠. 실은 뭐 백악관도 그런 의견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최근에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 진보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진보 진영들 목소리를 정책을 거의 다 받아들여줬으니까. 네. 근데 요거 그것이 지금 그 핵심이 이제 연준 의장 연임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실은 앞서도 우리 재무부 장관 결정을 할 때 그때도 이런 좀 우리가 굉장히 놀란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실은 좀 전에 말한 브레이너드. 네. 그분이 재무부 장관이 될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변화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은 옐런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옐런 의장이 아니 옐런 장관이 지금 파월 의장 연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이분이 추천을 하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후임인데 입김 하나로 네, 근데 이분의 네. 자기 후임이 자기를 꺾고 파워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전통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연임을 해요, 그것도. 아, 연임을 하는 게 연임을 하는데 네. 옐런 의장만 못했어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근데 자기 후임이 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 조언을 해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아 이거 바꿔야 돼요 해야 될지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이게 될지. 근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 현재 민주당 현재 그 정권 상황을 보면은 이분들 전통을 중요하시단 말이에요. 원칙을 중요시하고. 원칙주의.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연임. 연임을 한번 해주는 거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 정파를 떠나서 한다. 네. 이 사람이 공화당에서 연임 결정에 임명됐는데 음흠.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대부분 다 인정했어요. 어허.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도 원천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성과도 나쁘지 않고 자기한테 딱딱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줘. 네. 그러면 사실 연임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또 뭘 달래야 돼. 네. 제가 했잖아요. 진보 중에 계속 브레이너드 의사를 믿는다고. 네네네. 이분이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분위기는 브레이너드 의사 같은 경우는 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보낸다는 말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은행들을 감독해라.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은행들 감독을 뭐 똑바로 안 한다고 지금 또 불만들이 많잖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람한테 은행 감독 시켰다. 네네. 어쨌든 부의장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진보 진영이라든지 내에서도 크게 뭐 정말 반발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연임을 시키고 네. 그런 그림이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재미있는 분석을 하나 더 좀 봤는데 네.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 이 연준 의장으로 보내지 않을 거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요? 후임 재무부 장관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대요. 후임 네. 재무부 장관. 이게 연준 의장으로 가면은 일단 기본 4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이든 정권이 끝나요. 음흠. 근데 뭐냐 옐런 장관도 뭐 물론 대부분의 미국 같은 장관들이 뭐 한 3, 4년 장수를 하지만은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음흠. 근데 그때를 대비했을 때는 브레이너드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연준 의장에는 뭐 안치기는 좀 자제하고 네. 부의장이 사실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꿀 수 있겠는데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아무래도. 음흠. 그러면서 옐런이 이걸 후임 자기 본인의 후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네. 아마 파월을 연임을 얘기를 하고 네. 조언을 하고 아마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에 앉혀놓고 네. 언제든지 또 다시 또 제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큰 정치권에서는.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한 저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네. 뭐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재무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옐런 의장이 장관이 뭐 의장을 하면서 여성이 한번 했었고 근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재무부 장관도 옐런이 했지만은 여기 진보 진영의 입맛에 맞는 불을 꽂아준다는 것은 음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재무부 장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 네. 재무부 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살림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여성의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가실 경우에 정책의 변화가 어떨 수 있잖아요. 향후 지금도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법안 지금 굉장히 세게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준비했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많이 깎이긴 했지만은 그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하는데 그 집행권을 또 누구한테 주느냐. 그건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재무부 장관이 키를 주게 되는데 그걸 또 진보 진영의 입맛에 맞는 분을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통화 정책과 네. 재정 정책 양쪽에서 그림을 지금 좀 크게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대충 스케치는 완성이 된 것 같고 네. 그걸 어떻게 어떤 색으로 채우게 될지는 네. 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네. 와 오늘도 지식이 한 오늘은 두 계단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세계단까지 올라가고 세계단이요? 해보겠습니다. 세계단 한 번에 세계단은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한 가지 한 단씩만 올라와도 충분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시아 경제 백종민 특파원과 뉴욕 미니세 미경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